충남 태안에서 가까운 몽산포항. 꽃게가 유명한 곳이지만 지금은 산란기라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낚시는 가능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분. 우리 어느 쪽으로 올라요? 물이 벌써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어. 울퉁불퉁한 곳인데도 거침이 없다. 괜찮아요? 더럽다. 아유, 가만히 있어. 똑같아? 야. 그럼요. 그래도 스톱체크야. 가만히 있어. 천천히 해. 같이 힘쓰면 안 된다니까. 오, 도움 잡았어. 자, 첫 개시가 도우면 좋아요. 자, 이야. 좋아요. 아, 지금이 딱 나올 시기라니까는. 아니, 오늘은 이 물때를 맞춰서. 아이고, 물었어. 바늘을 생켜버렸어. 가만 있어요. 이거 빼는 거 줘요? 낚시꾼이 바늘 빼는 것도 안 가지고 다니고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아, 너무 좋다. 바늘을 삼켰을 때는 빼내는 도구가 따로 있다. 그러면 못 잡아요. 에이, 빠졌어. 낮에 잘 잡히는 녀석이다. 밑밥을 던져주는 할아버지. 물속에 불그스름한 것이 고기를 불러들이는 밑밥이다. 야, 물이 또 너무 커. 밑밥이 다 떠내려가고. 멀리 숭어도 보인다. 우럭새끼 한 마리 잡았어. 우럭새끼. 보통 밤에 잘 잡히는 우럭. 예. 자, 더 크죠, 우럭. 이제 우리는 그 먹는 그 재미를 느낀 것보다 이 손맛의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큰 것도 잡을 때는 때로 봐서는 놔주고 그래요. 붙들고 만 있어야 돼. 낚싯대로 무리다 싶을 땐 뜰채를 사용한다. 이게 낚시예요. 이게 낚시야. 큼지막한 숭어다. 됐어. 가슴이 두근두. 놓칠까봐 안 딸려 나오니까. 놓칠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아, 혼자만 오늘은 손맛을 보네. 혼자 숭어 잡았지, 곰 잡았지, 또 우럭도 큰 거 잡았지. 아, 혼자서 손맛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턱이 있는 자만이 고기를 잡는다. 어? 이것도 인내심이 없으면 못 잡아.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내 맘대로 되는 게 낚시가 아니거든요. 얕은 물에서 안 잡혔을 때는 이 물이 좀 더 부르면 잡겠지 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뛰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 뛰는 고기는 절대 안 잡혀. 자, 올라가자고요. 밥 먹으러 가야지. 가요. 하십시다. 물때 아닐 때는 물러설 줄 아는 것. 이게 낚시꾼의 지혜다.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며 고기도 잡는 어부. 뭐 잡았어? 곰 한 마리, 숭어 한 마리.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온다나? 안 나와요. 낚시를 자주 오다 보니 친한 사이가 됐다. 잡느라고 한참 욕받겠네. 네. 아, 꺼내라고 해먹었어. 놓칠 것 같으지 뭐, 금방. 첩대는 잘 나오더니. 물때와 계절에 따라 잡히는 것도 다르다. 이게 트럭에다 이렇게 제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4천에? 이게 뭐 3천만 원인가 이거 한다 그러다 위에 올리는 거. 오, 그래요? 아, 좋지. 위에 넓고. 아주 우려내야 할 것 같은데. 좀 끌어내야 될 것 같아. 그만은 못하지만 노부부의 차도 낚시를 위해 개조한 것이다. 작은 바나도. 그 낚시꾼 여기 팽이 올 때 여기 간판 하나 달고 장사해야 되겠어. 탕수육, 라면, 또 뭐 있어 메뉴 잘하는 거. 이제 오늘은 중화요리집을 해볼래요. 집에서도 막상 하려면 번거로운 튀김 요리. 아이스박스에 지금 회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를 안 좋아하는 바람에 그냥 탕수육 해 먹으려고. 메뉴는 뭐 자꾸 이것저것 메뉴를 바꿔서 먹어야지요. 한 가지만 먹으면. 자기가 결정하지 뭐 내가 결정해요. 영초 자기가 결정하잖아 메뉴. 귀찮다, 힘들다는 말 대신 까짓거 해보자 라는 태도로 살아온 할머니. 이런 데 나오면 아예 저기 여자분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남자분이 해야지 어째서 에? 여자가 다 하느냐고 옆차에서 그러잖아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대요 나오면. 근데 나는 우리 저 양반을 사랑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저 양반은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해준 것보다 늘 색다른 것을 해서 주면은 이제 맛있게 잘 먹고 또 그래야 건강하고 아픈 데 없어요. 5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도 변함없는 금슬을 자랑하는 노부부다. 자.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 다행히 손님들이 몰려서 돈도 제법 벌었다. 20년 동안 낚시 가게를 하며 두 아들도 군인과 사업가로 키워냈다. 다음 날 할아버지가 낚싯대를 챙기는데 종류도 다양하다. 이게 학꽁치 낚시하는 거야. 닐. 이렇게 띄우잖아. 이걸 띄우는 거야. 이건 멀리 던지기 위해서 무게가 없으면 안 나가니까. 그럼 이게 달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요 놈이 이렇게 떠 있어. 물에. 그럼 학꽁치가 와서 무는 거야. 이놈만 쓰면 돼 오늘은. 이놈. 이건 무슨 용도인데? 이게 이제 조기 낚시할 때. 지금 갖고 조기 낚시로 바꿔야 돼. 민물 낚시냐 바다 낚시냐 또 어떤 물고기냐에 따라 낚싯대가 달라진다. 화물에다 그냥 이렇게 장착을 한 거예요. 화물차에다가 편하라고. 얼마나 편해. 아무데나 가면 천 막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대놓는 게 우리 숙소. 뭐 바지장아 뭐 이런 거 별거 다 들어가 있지. 여기저기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 어지간한 살림은 다 있다. 이건 이불. 창고. 저것도 이불. 추우면 하나 더 꺼내서 덮고. 이 보온 장치를 다 했잖아 이렇게 다시. 이게 다 보온 장치한 거야. 보온하는데 250만 원 이거. 이거 다 싸는 거. 철판. 또 이거. 싱크집에 가서 꾸미는데 150만 원. 그러니까 253, 한 400만 원 먹었지. 바닷가에 가서 저렇게 돈 탁 바다 방향으로 닫고 문 열어놓고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봐. 그런 별장이 어디서 바닷가 별장, 이동 별장. 기가 막히죠? 택배 사무실에 일하러 간 할머니가 마침 퇴근을 했다. 설명 잘해 주세요. 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먹거리를 챙기는 할머니. 손도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마음이 급하니까 아침에는 이 김치도 안 났더라고. 햇김치도. 묵은 김치만 조금 넣고. 항상 그래요, 항상. 항상 김치 있어가지고 소풍 가는 느낌. 항상 되겠죠.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간다. 각각 챙길 것을 챙기는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잡을 때 이제 얼른 찍으셔야 돼. 거의 매일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짐 싸는 데도 도사가 다 됐다. 아니 멀면은 갈 생각도 안 할 거야. 가까우니까 그냥 얼른 나가고 싶고. 8년 전 바다 가까운 이곳 서산으로 이사 온 두 사람. 돈을 큰거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어낼 때 사진을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우린 그걸 하나도 못 해놨잖아요. 그 찍어서 뭐래? 찍어서 뭐예요? 갑으로 남겨야죠. 낚시 경력은 남편보다 훨씬 짧지만 열정만은 앞선다. 당장 달려가게 만드는 재미거리. 흠뻑 빠질 수 있는 취미가 있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운 두 사람. 오늘도 목적지는 바다다. 어종이 다양해서 낚시꾼들이 좋아하는 몽산포항. 한때 전국의 낚시터를 찾아다녔지만 요즘엔 집 가까운 이곳으로 온다. 지금 도착했어요. 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손 한번 만져봅시다. 오랜만에 나왔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지인은 낚시 가게를 할 때 단골 손님이더니 종종 이곳에서 만나곤 한다. 이게 뭐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하고 똑같죠. 79년부터 여태까지 늘 낚시를 같이 다녔으니까. 이제 공직생활하다가 나는 양평에 가서 낚시터하고 저 형님은 이제 당진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서 만나는 거죠. 주말마다. 새우에 낚시가게에서 산 가루를 섞어 밑밥부터 만든다. 여기는 뭐 잡곡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집어. 집어제 거 무슨 냄새 나는 거 뭐 그런 거 이게 공장에서 만드니까 우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 사다만 쓰는 거지. 아, 감사해. 만났다 하면 고기 잡는 이야기다. 우리 장반 돈 박사 됐다니까. 어 그래요? 예. 얼마나 돈을 잘 잡아내는지. 아 씨알이 좋아. 나는 수호만 잡고 장반은 감성돈만 잡고 그랬어. 지인분들도 다 만나셔요. 그게 재미예요. 낚시만 하는 게 또 재미가 아니고. 네.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고기 잡으면 햇도 먹고 그간에 지냈던 안부도 묻고. 어느새 마음이 바쁘다. 다른 건 열일 제쳐놓고. 물때가 지금 낚시할 물때예요. 네. 딱 지금이 물때가죠. 그러니까 열일 제쳐놓고 낚시부터 해야 돼.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낚시에도 때가 있다. 왜 낚싯대는 안 가져가? 응, 진짜. 손으로 올 거야? 물에 들어가서 낚게. 아이고, 아이고, 헷가닥 헷가닥 가는 거요. 왜 지금 낚싯대 없이 가신 거예요? 에? 낚싯대도 없이 가신 거예요? 아니, 낚싯대도 안 가져. 75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체력과 에너지.
낚시를 하면서 더욱 건강해지고 긍정적이 됐다고 한다. 이 집도 아내가 남편 따라다니다가 낚시에 빠진 경우. 아이고, 이거 큰. 와, 도움이다. 도움이다, 도움. 아이고, 놓친 줄 알았네. 어찌 끌고 들어갔어. 도움이에요, 감성돔. 감성돔이요? 예. 낮엔 돔과 숭어, 밤엔 우럭과 부새가 잘 잡힌다. 좋았어. 힘이 어찌나 좋았어. 좋다, 진짜 좋다. 할머니는 회 뜨는 솜씨도 수준급이다. 몸이 정말 커. 게다가 얼마나 신선한가. 오늘은 노천에 식탁이 차려졌다. 상추는 심으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가꾸는 상추에 낚시에서 잡은 물고기로 차려낸 식탁. 큰 돈 안 들여도 풍성한 밥상이다. 와, 진수성찬이다. 낚시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 형수님.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다.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낚시의 재미다. 정하지? 하나만 먹어. 도움이 그래 맛있더라고. 아주 쫄깃쫄깃해가지고. 도움? 진짜 살살 녹는 더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건데. 맛있다. 살아가면서 취미생활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이제. 아, 취미생활이 없으면 그럼. 금방 늙고 그죠? 그럼 매일 충전할 그 에너지가 다 그럼요. 빠지면 네. 안 되잖아. 그래도 취미생활을 또 같이 부부가 하면은 정말 행복한 거지.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맞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낚시 싫어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손맛이라든가 이런 거 알면서 더 이제 재밌어지고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박치기 한번 해야지. 얼른 싸야 하나. 박치기요? 응. 예. 자. 낚시 안 박치기 하는 건 또 처음이네. 또 싸야죠. 쌈도 박치기예요? 그럼, 쌈도.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젊은 날 열심히 달리기만 하다가 이제 여유를 누리는 이들. 집에 도착하면 늘 이 시간이다. 이번 낚시에서는 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와, 이것을 이제 손질을 해야 됩니다. 큼지막한 숭어다. 아, 좋다. 숭어는 회나 찜, 튀김으로 먹는다. 아, 이게 부새라는 거예요. 노랗게 노란 물을 들여놓은 것 같잖아요. 부새를 이게 매운탕을 끓여도 괜찮고 조금 삐득거리게 말려서 고모도 이제 요즘에는 못 말려요. 이걸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제 찬바람이 나면은 꺼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워 먹고 졸여 먹고. 보리숭어는 몸이 더 두꺼워가지고 회를 뜨면은 살이 많이 나와요. 보리숭어 한 마리 회를 뜨면은 두 접시 나온다 그러면은 참숭어는 회 뜨면 한 접시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이제 감성 돔. 또 이것은 부새. 이것은 부새. 이것은 백족이에요. 이건. 이거하고는 틀려요. 이건 부새고 이건 백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멸, 우럭 그렇게 잡은 거예요. 손질한 물고기는 보관해 두었다 먹거나 이웃과 친척, 또 두 아들네 집에도 나눠주곤 한다. 저 사 먹을래 봐요. 몇 만 원 줘야지. 아니, 그리고 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나 그럴까 이거하고 이것은 냉장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이것은 냉동실로 예, 우리는 이렇게 냉동고가 따로 있어요.
이제 보관을 해둬야 돼요. 이렇게 손질 다 했던 고기를 냉동실에다가 다 넣어놓고 네, 밑에도 뭐 생선하고 뭐 다른 것도 다 있고요. 예. 그거 전에도 해놨던 이건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있거든요. 뭐예요? 이것도 부세예요. 이것도 저번에 잡았던 부세. 이것은 핫꽁치. 핫꽁치 손질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꺼내서 튀김가루 묻혀서 튀겨서 먹고. 부부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면서 마련한 냉동고. 다른 건 검소한데 냉장고까지 석대다. 다음 날 잘 때 빼고는 누워본 적이 없다는 할머니가 다시 분주해진다. 지금 낚시 갈 시간이요. 4시부터는 낚시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쳐다보니까 3시잖아요. 그러면 가는 시간 1시간. 가자마자 낚시를 하려면은 그냥 빨리 서둘러야 돼요. 빨리 서둘러서 해가지고 가야 돼. 이게 물 때를 놓치면 고기를 많이 못 잡아요. 실은 고기 잡는 것보다 낚시 그 자체가 좋다. 됐어. 그냥 가. 낚시터 갈 때는 들러가는 곳이 있다. 낚시 오픈 가게에 미끼를 사러 왔다. 싱싱하죠? 네. 좋아. 주세요. 됐어요, 됐어. 보이니까. 됐어, 봤어. 우리가 좋은데. 예, 싱싱할 거예요. 개찌랭이 한 대 마리뿐이 안 되나? 노부부가 지치지 않고 다니는 모습에 주인도 놀라워한다. 아유, 날 더운데 낚시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네. 낚셨어, 내일 가. 연세 있으신 분도 이렇게 낚시를 자주 가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이세요, 저희는. 저희도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거고, 저희도. 할머니도 예전엔 이런 가게를 했었다. 찌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고기를 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까물까물해요. 고기가 왔을 때 쭉쭉쭉 올라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말로 더 그래요. 미리 채면 안 되니까 이만큼 올라서 딱 쓰러질 때 탁 낚고 채는 거예요. 아주 찌보는 거 아주 최고지. 빚까지 얻어 시작한 가게에서 물러설 곳 없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보통 이제 낚싯대 이제 두 칸 반까지는 이것을 이제 삼재를 쓴다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삼재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은 여기 삼사재 이렇게. 그래서 낚시가게 해서 땅 사고 또 이제 상가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 놓고 애들 교육 다 시키고 그런 노후 대책 해놓고 그랬지요 뭐. 잘 다녀오세요. 그때 아등바등 살았기에 이제는 비워내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저 숭어 낚시 다음에 잡으러 가야 돼. 많은데. 바구니에 장갑이. 물고기들이 밑밥만 먹고 낚이지 않을 때도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그런 여유를 갖게 됐다. 아이고 무거워.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는 필수. 멋지게 한 마리 걸어봐야지 되는데. 멋지게 진짜 걸어가지고 진짜 멋지게 한번 올려보세요. 돔 박사님 돔을 잘 잡아요. 돔을 감성 돔을 아주 잘 잡아요. 그러니까 돔 박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요? 난 숭어 박사. 하지만 꼭 채울 마음은 없다. 네, 여기가 꽂아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늘이 만약에 하나가 망가졌다 그러면 예비로 얼른 바늘을 바꿔 낄 수 있는.
낚시 그 자체를 즐기면 되는 법이다. 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하지만 놓아준 적도 많은 부부. 놀래미네. 배신가 너무 쬐끔해. 놀래미. 밥만 쏙 빼먹고 쏙 빼먹고 그러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날도 있는 게 낚시고 삶인 걸 느낀다. 잡았다. 아이, 걸렸어. 에이, 난 또 잡은 줄. 못 잡으면 못 잡는 대로 재미가 있다. 아, 이거 맨날 놀래미 새끼 나 잡히고 이거. 놀래미! 세 마리째. 입질이 자주 와야 되는데 까딱을 안 해. 물고기보다 짜릿한 손맛을 보고 싶은 것. 뭐야? 아이고, 놓쳤다. 아, 왜 여기가 끊어지냐, 줄이. 오늘은 할머니에겐 고전의 날이다. 아니, 난 미치네, 이거. 끌어내다가 끊어졌어, 끌어내다가. 씽 하고 끌어내다가. 뭐야? 도미야? 안 나온다. 우럭이야? 아유. 온 낮에 우럭이 이렇게 큰 게 나온대? 이렇게 큰 놈도가 있어? 밤에 잘 잡히는 녀석이 걸려들었다. 로치가. 이건 우럭. 이거 낚싯배 바늘 아까 끊어진 거 나왔다. 바늘이 또 하나 있어요. 아, 내 낚싯바늘인가 보다. 그럼. 아까 끊은 거 그거요. 그거네. 그 놈이 또 와서 먹었어. 그건가 봐요. 얕은. 다른 날에 비해 부진한데도 할머니 불평 같은 건 없다. 가자. 가자, 가자. 아이, 그래도 놀래미 다섯 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됐지요, 뭐. 적은 수확에도 감사하며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할머니. 집에서 준비해온 초밥 물을 넣고 밥부터 짓는다. 닭고기도 싸가지고 왔다. 이거 이제 닭도리탕하고 또 서들의 매운탕 좀 하고. 잡아놓은 숭어로 회도 뜬다. 그러나 이것도 한 마리면 넉넉하다. 몽산포항 주민들과도 잘 아는 사이. 안하고르려. 얼마 전 탕수육을 선보였던 할머니가 오늘은 일식집을 차렸다. 채소로 장식한 초밥이다. 우리 아빠 초를 대면서 거기 사는 누구? 그만 꺼야 돼. 우리 이거 핵감자 잡숴보세요. 좋아요? 맛있다, 핵감자. 이래서 농사를 진 거예요? 이런 삶을 꿈꾸면서도 사람들은 왜 막상 떠나지 못할까? 감사합니다. 맛있게 잡숴주시니까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거든, 진짜 옛날부터 그냥 친구들. 야, 이사 와, 임마. 거기서 뭘 해? 빨리 내려와. 아파트 싸, 아파트도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 옆으로 와. 뭐다? 떠나질 못해. 이제 마음에 서로 안 맞으면은 남자는 남자대로 나가버리고 여자는 여자대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서로 부부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남자도 아 우리 집사람이 최고다 그러고 여자도 아 내 남편이 최고다
그랬을 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남자가 에이 우리 마누라지 뭐 소용없어 한다든지 또 여자도 아유 우리 저 영감은 멋도 없고 무드도 없고 그래 소용없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 같이 못 다녀요. 생활을 못 해요. 따로 생활이지. 근데 다 그렇지 뭐. 너는 너대로. 같이 못 어울려. 나는 나대로. 그러는데 우리는 좀 내가 생각을 해도 특별한 것 같아. 특종이요? 응. 특종이요, 특종. 아, 솔직히 바다에 빠지라고 왜 자꾸 술 먹어. 이제 우리는 서산에 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해산 서산으로 해가 딱 넘어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해가 서산에 걸려있을 동안이라도 즐겁게 살자 이거. 황혼녘 살미니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날 밤 밤낚시에서도 소득이 없었지만 괜찮단다. 못 잡을 때도 있어야지 고기도 좀 살려줘야지. 병뚜껑에 담긴 이 물로 양치를 해야 하는 불편한 생활. 절제의 지혜도 발휘하게 된다. TV나 봐야지. 돌이켜보면 젊은 날은 결핍의 삶을 채우기 급급한 날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채웠던 걸 비워낼 때가 아닌가. 자족하고 감사하니 불편한 잠자리도 낙원이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낚시터로 나온 할아버지. 아, 야, 톡 톡 치고 나가는데 조기가 아니나 봐. 좋죠, 공기도 맑고 시원하니 그냥 별천지 같지 않아요? 거기다 한 번씩 툭 툭 입질해서 뚫으면 그냥. 붓에 두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 따먹었어. 이렇게 깨끗하게 따먹었어. 머리가 딱딱하니까 바늘에 꽂히면은 입질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빼먹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이건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빠져버려요. 낚시에 관한한 박사가 됐다. 좋아하는 낚시하며 살다 보니 모두 부러울 만큼 건강한 할머니. 피곤하지도 않은가 보다. 빨리빨리 가야지 또. 저녁에 또 오면 되지. 가까우니까 들락날락들락.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셈이다. 난 먼저 가요. 가시자고요. 다 정리해야지. 일을 쓴다는 것은 오직 이거 잡을 때만 이거 쓰는 거예요. 차라리 새벽에 볼락을 잡았으면 많이 잡았지 또. 가요. 자나 깨나 낚시 생각뿐이다. 아이고. 노인네가 이렇게 나대고 다니니 이거. 남들이 보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성취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비어있는 물고기 바구니에서 가볍고 홀가분해질 때가 있다.